예,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보시게 되면 대주와 도로사의 관계 등입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2번 건너뛰입니다. 3번도 안 합니다. 4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법령상 대지 도로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허가권자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는 경우 지정 공고 줄쳐 놓습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에 동의받을 필요 없다. 1번 맞는 질문입니다. 여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는 농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에 만들어지는 농사와 관계된 도로, 그것을 농노라 표현하는데 이를 도로로 지정 공고하고자 하는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2번입니다. 허가권자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동의받아야 된다. 폐지, 변경 시에 이해관계인은 도로 사용자를 말합니다. 도로 지정 시에는 토지 소유자를 이해관계인으로 하지만 폐지, 변경 시에는 도로 사용자를 이해관계인이라 하고 도로 없어지게 되면 도로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동의받은 때만 폐지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돌에 접하여야 한다. 3번 맞는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건축물 주변에 광장 등에 건축이 금지되고 광장부터 건축이 금지까지 가려놓습니다. 공중통행 시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3회 의무, 접도 의무가 없다. 4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연면 작계가 2000m 이상의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상이란 말 나오게 되면 앞에는 3000 나와야 됩니다. 364란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공장이 아니라고 하면 264이지만 공장의 경우는 364. 그래서 280페이지에 4번 보신 겁니다. 280페이지에 4번,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나는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럼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 제가 그냥 통과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페이지 한번 봐주십니다. 200, 요약집 200페이지 보십니다. 200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도로 차시였죠. 건축법상 도로란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 그리고 두 줄 밑에 예정 도로를 말한다. 그래서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에 차시였죠. 그리고 그 위에 표가 하나 있는데 이 표는 옆에다가 소방도로라고 적어놓습니다. 요약집 201페이지입니다. 요약집의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된 표가 있는데 얘는 소방도로와 관계된 사항으로 이해해놓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펴 안 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나는 꼭 궁금하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은 궁금 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옆에다가 소방도로라고만 적어놓으십시오. 소방차 다니는 도로다. 그렇게만 201페이지 상단부에 표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박스 안에 표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다가 소방도로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기억, 건축물 출입에 지장 없다 인정되는 경우 옆에다가 지역권, 지상권이라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지역권, 지상권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에 건축이 금지되고 건축이 금지된다 추정했습니다. 통행에 지장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 인정한 경우는
건물 건축한 대지는 도로에 직접 접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신이 연면적 2,000제곱미터, 공장은 3,0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얘가 264, 364입니다. 364는 무엇과 한계됐다? 공장. 그리고 양과 3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동그라미 1번입니다. 기억 보시게 되면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된다. 이때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허가권자가 도로 위치 지정할 수 있다. A번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 동의 받기 곤란하다 인정하는 경우. B.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손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도로의 폐지 변경 찾았습니다.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반드시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된다. 예외 없다. 그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왕 보신 김에 3번, 5번을 보십니다. 4번에 구조 안전 확인 서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내진 능력 공개 대상과 옆에 페이지 5번 건축 구조 기술사 협력 대상 건축물입니다. 그 중에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은 둘둘이란 말 기억해 놔야 됩니다. 층수가 몇 층 이상?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가로 속에 목구조 건축물은 한옥을 말하는데 그 한옥의 효는 3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4번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둘둘십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둘둘십.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10m 이상. 둘둘십에서 1을 빼버리면 높이 13m 이상. 10에서 1 빼버리면 저하 높이 9m 이상. 그리고 10번에 단독댁과 공동댁은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은 6층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이지만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얘가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봐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보십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가긴 갔는데 우선 도로와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란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와 예정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가 아니더라도 미래에 만들 도로라 할지라도 예정 도로는 건축법상 뭐다? 도로라는 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지정, 변경, 폐지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 도로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맹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한 10개 규정에서 다루게 되는데 우리 건축법에서 보셨던 것과 국토계획법에서 도로 만드는 기반설 설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민법에 공부하셨던 주의통행권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일단 3개 민법의 주의통행권 예, 그러면 3개는 알고 있으시고 앞으로 7개 도로 만드는 방법만 아시면 명제를 대지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땅값 한 20배 정도 시세 차익은 쉽게 챙길 수 있거든요. 전혀 관심 없는 테마이지만 그냥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새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 지정 시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아 도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언제 만들어졌다? 1962년대. 그러면 1962년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종시는 연기군에 해당되는 곳이고 이 연기군의 땅값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진짜 얼마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곳에서 살고자 도로 한번 만들어달라고 하면 예전 할아버지들께서 막걸리 한 잔만 마시면 도로 마음대로 내라 그렇게 허락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도로 지정 방법입니다. 대신 이 도로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저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기 곤란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도로 만들 수 있는데 바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로를 폐지하거나 도로를 변경하게 되면 이때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해관계인과 지정시의 이해관계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지정시에는 토지 소유자, 폐지 변경시에는 도로 사용자 동의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 변경은 공익을 저하시키는 조치이죠. 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도로가 없어지게 되면 공익에 부합한다? 위반된다. 위배된다. 제발 위배된다라 해주십시오. 예외 있다 없다.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하지만 공익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로 폐지하는 때 이해관계인 동의 없기에 곤란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폐지할 수 있다. 이 말 보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규제를 가함에 있어서 그 규제 갈 때 예외 두면 된다 안 된다. 규제는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규제를 행정청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편법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인에게 이익되는 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 이익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범위를 넓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농담상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 뭐 수출 관리 대상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레이시아 외무상 하는 사람이 그 화이트 국가 선정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측이나 논리에 따르게 되면 그 대상을 넓혀나가는 게 합리적이지 화이트 대상 국가에서 하나 제외시키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외교 장관 논의 석상에서 한마디 한 적이 있거든요. 규제를 강화시켜나가는 것은 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다 불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의 논리에 위배되는 조치를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라도 되시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도로 지정 시에는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 말고 모두 예외도 인정하지만 도로 폐지하는 것은 규제가 강화되는 것 나쁜 제도이거든요. 그 나쁜 제도를 다른 방법으로 도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 생각하시면서 얘도 접목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도로 폐지 변경 시에 이해관계인 동의 받기 곤란한 때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폐지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취지 이해이신 겁니다. 저 혼자 이해되냐고 계속 강요하고 묻고 답변을 강조하고 제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좀 들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내가 반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현재 맹지입니다. 그런데 도로와 직접 접한 곳의 토지 소유자가 외국에 이민 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 내가 살 집 만들겠다고 건축가 신청함과 동시에 현재 맹지이기 때문에 도로 내달라고 허가권자에게 도로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오라 하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외국에 이민 갔기 때문에 동의 받기 곤란하다라고 하면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시에 도로 새로 만들어지는 지정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전에 맹지였던 내 땅은 이제 도로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대지가 되고 토지의 가격은 10배에서 20배 정도 가격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외국에 이민 갔는데 혼자 작업하기에는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꼭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이익은 반땅하시는 거죠. 이민 가면 안 계십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만 들었나 봅니다. 예, 그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 지정하는 방법이라는 것 이해해놓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변의 땅은 모두 대지이고 이 대지에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사람이 대지에 출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출입 통로로서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2m 이상 접해야 된다. 다만 큰 건물의 경우는 넓은 도로에 더 넓게 접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 6, 4.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폭 6m 이상의 도로에 3m 이상 접할 것. 그리고 3, 6, 4. 공장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지가 도로에 직접 접해 있다면 저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을 뭐라 한다? 건축선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로 잠식하면서 건축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대지와 도로 사이에 건축 한계선을 법에서는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셨다고 하면 280페이지의 4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신 겁니다. 4번의 5번 보시게 되면 연면적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공장은 3,000. 공장이란 말이 빠지게 되면 그때는 264입니다. 그리고 5번은 지키십니다. 5번은 지키십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좀 까다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5번은 지키십니다. 5번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1번 잠깐 보십니다. 허가 권한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동의와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1번 맞다 틀리다. 예, 일단 할 수 있다 이거 이제 되셨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도로마저 지정할 수 있다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하나만 거쳐 도로 지정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해관계 동의까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해관계 동의 받았다고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칠 필요 없고요. 이 경우 이해관계 동의 받지 못했을 때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틀립니다. 2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2번은 너무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번, 5번을 보십니다. 도로 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틀립니다.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게 되면 도로를 일부 침범해서 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 도로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인에게 불편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물과 담장, 지표 아래 창고시설은 지표 아래 추천했습니다.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맞다 틀리다. 건축선의 효과는 지표면 위에만 적용되고 지표 아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표 아래 창고시설마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5번, 1번, 그리고 3번, 5번 이 세 가지 질문만 명확하게 구분해놓습니다. 6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6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7번 찾으셨죠? 7번 보십니다. 건축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한다.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합니다. 1번 맞는 질문입니다. 대지 도로 사이 경계선을 뭐라 한다? 건축선. 2번입니다. 소유업의 못 미치는 업의 도로의 경우 도로 대지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그 소유업이 2분의 1 수평 거리만큼 무난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맞습니다. 경사지 철도 부지란 말 없다고 하면 중심선과 2분의 1이 나오면 건축선 지정 기준으로 옳은 표현입니다. 3번입니다. 시, 군, 구청단, 시가지 내 건설의 위치나 환경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면 도시 지역의 4m 범위 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 지역부터 4m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 말 보면 맞는 지문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건축의 3장은 건축 서측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번 맞습니다. 우리 공법의 부정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하다로 끝나면 맞습니다. 없다는 말로 끝나게 되면 틀린 것으로 잡아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투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번 맞습니다. 그래서 7번은 답을 2번 경계선이 아니라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 만약 경사지 철벽 철도 부지 이런 말이 있다고 하면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2분의 1 나오면 앞에는 중심선 나와야 되고요. 경계선이란 말 나오게 되면 뒤에는 소요 너비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선 찾을 수 안 찾을 상관없죠. 예, 그러면 건축선 잠깐 이야기만 드리고 맙니다. 여기 도로와 관련된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실 게 있습니다. 도로 개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만 예정 도로는 건축포상 도로이다 아니다. 이다. 그것 하나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대지와 도로 사용관계에 있어서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고 264, 364, 공장은 364입니다. 이제 건축선을 잠깐 함께 보십니다. 여기 건축선은 건축 한계선의 준말로서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선 지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이 제정된 시기는 몇 년이다? 1962년도입니다. 그러면 저 1962년도에는 도로에 차가 많았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62년도 이전에 도로라고 하면 도로의 폭이 2m, 1m인 도로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1962년도에 도로 소요 너비를 4m로 바꿔놨다고 하면 기존 폭 2m 도로에 접해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은 기득권을 보호받아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되지만 나대지 새로 건물 건축하거나 기존 건물 철거하고 새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도로가 4m 아니라고 해서 건축 허가 받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 2m 도로는 4m 도로로 확장돼야 되는데 저 소유노비에 미달되는 못 미치는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면 한쪽 대지 소유자만 도로 용지를 제공한다. 공평 부담한다. 공평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의 토지 소유자 각각 1m를 도로 용지로 내놓게 되면 폭 4m 도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도로의 폭이 3m라고 하면 그때는 0.5m씩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 상황에 따라 도로 용지로 내낼 토지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공통된 기준으로 현재 도로 폭이 2m이건 3m인 관계없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 후퇴한 곳을 미래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으로 정해놓게 되면 현재 도로폭이 만약 2m라고 하면 도로 중심선 있지 않습니까? 저 소유너비의 2분의 1이라고 하면 각각 얼마? 1m. 아, 소유너비의 2분의 1이라면 각각 2m. 확보하면 현재 도로폭이 2m이기 때문에 저 도로 경계선까지는 1m이고 앞으로 1m만 도로용지 내놓게 되면 폭 4m 도로가 확보되게 될 겁니다. 반면 도로폭이 3m라고 하면 도로 중심선, 이 노란선입니다. 저 노란선으로부터 각각 소요너비의 2분의 1,
소형의 위문을 후퇴한 선. 그러면 2m씩 후퇴한 것이죠. 현재 도로폭이 1.5m라고 하면, 1.5m라고 하면, 그 다음은 0.5m를 도로폭으로 내놓게 되면, 폭 4m 도로가 각각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2m이건 3m인 관계없이 공통된 미래, 대자 도로사의 경계선을 이 노란 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법률로 정해 놓게 되면 바로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심선으로부터 얼마? 소형의 2분의 1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반면에 한쪽이 절벽이라고 하면 1962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도로 확장하는 것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느낌상 불가능하다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도로 확장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한쪽 대지 소유자가 도로 용지를 전부 내놔야 되는데 현재 도로폭이 2m라고 하면 얼마? 2m를. 그러면 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희만큼 후퇴한 선. 그러면 현재 도로가 2m이면 소요 너비인 4m 후퇴한 하얀 선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 물린 곳에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도로 상황에 따라 어떻게든 상관없이 미래 도로가 확장되는 건축선 위치는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면 중심선과 2분의 1이 건축선 지정 기준이 되고 한쪽이 절벽이라고 하면 절벽이 있는 저 절벽을 법에서는 경사지라 표현합니다. 그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한다. 이 말로 미래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간은 도로 예정지이거든요. 저 도로 예정지는 도로 자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물 건축하는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만약 현재 도로 소요 너비가 2m이고 미래 도로 폭이 2m이고 소요 너비가 4m일 때 가로 세로 각각 10m인 토지가 있다고 하면 토지 중에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은 1m는 도로 용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95m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입니다. 그리고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하나 보십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현재 도로 폭이 2m이고 한쪽은 철도 용지입니다. 철도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각각 20m이고 이 길이가 각각 10m라고 하면 이때 대지 면적이 얼마인가? 그러면 우리는 사각형을 두 개 만드는 게 일단 1입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10 하면 이 크기는 200이고 이제 작은 사각형의 면적 구하면 대지 면적 구해지게 되는데 한쪽이 철도 부지라고 하면 철도 쪽으로는 도로 확장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2m를 도로용지에 내놓게 되면 남아있는 8m와 10m 곱하면 80. 그래서 건물 건설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은 280km가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나중에 직접 문제 풀어보고 잘 안 되면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을 건축선이 한다고 하면 그 건축선 침범하는 건축행위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현재 도로는 차도와 인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한 땅을 대지라 하는데 이 대지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축선 침범하는 건축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만들면서 출입문, 창문, 그리고 여름철에 필요한 차약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출입문을 열었을 때 또는 창문 열었을 때 도를 잠시 가는 개폐가 가능한 구조의 창문, 출입문이라고 하면 교통에 방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걸어 다니고 차가 이용할 수 있는 높이로서 도로면으로부터 얼마? 4.5m 이하의 건물의 출입문 등은 개폐 시에 건축선을 침범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건축선은 원활한 도로교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표 아래는 적용되지 않고 지표 위에만 적용되게 됩니다. 우리
세종시의 지하철 노선 거의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발표만 안 했을 뿐이고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지하철 여기 어디 만들어지는지 청사 쪽이 만들어지는데 확정 저보다 저는 위치는 모릅니다.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마 한번 가시면서 아 이쪽이 괜찮구나 생각하고 그쪽에 뭐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특히 역세권 한쪽에 상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동 통로 있거든요. 이동 통로 많이 다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때 상권은 좀 활성화되고 좋은 위치가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수업이나 해야 되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컨설팅하는 기본 기초 자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역사 지하철 역사와 만약 건물 지하층을 연결한 통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저 연결 통로는 건축 행위에 포함되게 되는데 지표 아래의 경우는 교통에 방해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표 아래의 경우는 건축 행위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지표 위에는 건축물 건축 시에 건축선 침범하는 건축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시험에 지표 아래에 건축물, 지표 아래 창고, 담장도 건축선 침범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안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지표 아래는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만 명확하게 구분해놓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대지면적 구하는 방법과 건축선과 관련된 규제 효과. 출입문 이야기 나오면 도로면으로부터 4.5m. 4.5m는 말 나오지 않으면 지표 아래는 건축행위가 자유롭게 가능하다. 그 두 가지만 제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8번 하지 마십시오. 8번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8번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9번 잠깐 보십니다. 갑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 작게가 9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건축위에 신고하였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이었죠.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갑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배수의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 필요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대지가 도로면보다 낮게 형성되게 되면 비가 오게 되었을 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대지에 물이 고이지만 그곳에 배수, 물을 빼는데 전혀 지장 없고 방습, 용도상 방습 필요 없다. 그래서 습기에 대한 대처할 필요 없다고 하면 얘는 어떤 건물이겠습니까? 수영장. 아, 수영장에, 풀장에 화공장 뿌린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풀장에 물이 낫겠습니까? 빗물이 더 깨끗하겠습니까? 예, 빗물이 더 깨끗한데 지금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갑은 공개 공지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공개 공지는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운 판문숙. 지금 연면적 100제곱미터 안 되기 때문에 공개 공지가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갑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접도 길이 2m 이상. 그리고 264 기억나십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6m 도로에 4m 접할 것. 연면적이 9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3m 도로에 접하고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갑의 건축물은 창문 열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건물 높이가 4m밖에 안 된다고 하면 출입문 창문 등은 개폐 시에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의 경우는 건축선 침범할 수 없죠. 그래서 5번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령을 위반한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놓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구조 설비 있습니다. 나는 다 할 자신이 있다. 못해먹겠다. 못해먹겠다고 하면 시험에 나올 것만 할 겁니다. 못해 먹겠다고 하면 시험에 나올 것만. 자신 있다고 하면 천천히 다 할 수 있습니다.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기본적인 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체크십니다. 2번 체크십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십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285페이지 보십니다. 사용 승인 받은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관한 빈칸에 들어갈 숫자 옳게 나열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층수가 2층 이상의 건축물 가로 속에 목구조 건축물이라는 말 찾으셨죠. 목구조면 몇 층? 3층. 3층. 그리고 2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가로 속에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500. 그래서 3층 200 짝 지어져 있는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구조설비와 관련되어서는 건물 구성하는 구조설비 중에 우리 건축법에서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작년에 출제된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 한 장짜리 보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한 장짜리 보시는 게 더 빠르실 겁니다. 여기 건축 구조 안전 확인 대상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의 건축물을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 치킨 하면 생각나는 게 호식이 둘둘 치킨 호식이 둘둘 치킨 그래서 층수가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10m 이상 그래서 둘둘 10을 전부 더하게 되면 그리고 1을 빼면 13이 나옵니다. 건물 높이가 얼마 이상? 13m 이상. 그리고 처마 높이가 9m 이상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건축물 중에 한옥에 해당되는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이러한 것들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나오고 나서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 자료 나오고 나서 법이 바뀌었는데 제가 수정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특별히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중에 표준 설계 도서에 따른 건축물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아닙니다. 여기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되었다고 하면 안전하게 설계된 건물로서 그대로 건축되었다면 큰 문제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창고는 지진 등으로 건물이 붕괴되었어도 사람이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만 확인해놓습니다. 근데 우리 이것 하나 이해하십시오. 여기 창고와 관련되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아니지만 만약 이 창고가 2층 이상이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창고는 연면적과 관련된 특례만 인정되는데 저도 한 장짜리 지금 없어가지고 못 찾겠는데 그냥 한번 나중에 복습해 주십시오. 복습하실 거죠. 그래서 창과 관련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서류 제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으로 광해 단독택과 공동주택은 규모에 관계없이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단독택 중에 하숙집에 해당되는 다중택이 있습니다. 이 다중택이 1층이고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라고 하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다. 이다. 광해 단토택과 공동택은 규모에 관계없이, 규모에 관계없이 항상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택이나 공동택의 경우는 작은 건물이랄지라도 서류 제출하도록 돼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런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랄지라도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된 경우는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층수는 몇 층 이상? 2층 이상. 연면적은 200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10m 이상. 둘둘 10에 해당되게 되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다. 그래서 내내 체크가 아니라 둘둘 시킨으로 꼭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은 건축주가 착공 신고할 때 허가권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줄 게 있습니다. 여기 구조 안전 확인하는 자는 사실 건축사인 설계자가 건축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계자보다 건축 구조 기술사가 사실 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 기술사는 간호사와 조무사 사이 중에 조무사에 해당되는 분이고 설계자가 간호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하게 되는 건축물이 층수가 몇 층 이상? 6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설계자가 건축 구조 기술사 협력받아 안전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포항 지진 발생했을 때 4층짜리 빌라 1층이 필로티 구조로서 지진에 손상 입은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필로티 형식이라면 몇 층부터? 올해 이게 개정되었거든요. 그러면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해에 꼭 이걸 내게 됩니다. 그래서 6층 이상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의 3층 이상 건축물,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구조 기술사 협력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약집 자료에 나옵니까? 이거 한 장째 나오나요? 안 나오면 아까 요약집 200페이지인가에 나오는 것 같은데, 203페이지인가에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203페이지에 2, 3, 4 한번 보십니다. 2, 3, 4 보십니다. 하나, 질문 있습니다. 여기 3층 이상, 필로티 형식의 3층 이상, 그리고 6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 구조기사 협력 대상이면 2, 3, 4에 해당되는 건물에 고층 건축물이나 초고층 건축물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6층 이상의 건축물 범위에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범위에는 30층 이상이라고 하는 고층 건축물에 관한 개념은 포함된다, 빠진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축구조기사 협력 대상에 고층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은 6층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사 협력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층 건축물을 따로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고층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사 협력 대상 아니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6층 이상 건축물이 모두 협력 대상이라고 하면 고층 건축물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고층 건축물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 다음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시험에 고층 건축물 책에 없다고 해서 얘는 협력 대상 아니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얘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아, 6층 이상에는 고층 건축물 포함된다, 빠진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만약 틀린 답으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나오면 얘는 협력 대상 아닙니다. 연 면적에 관한 기준은 있다, 없다? 연 면적에 관한 기준은 없다. 그래서 연 면적 만 이상 건축물이 협력 대상이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잘 되신 거죠? 이번 지난 주물을 얼마나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것만 하시고 빨리 집에 와서 쉬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찾았습니까? 4번
4번 그냥 건너뛰시고 5번, 6번 건너뛰십니다. 7번 안 합니다. 8번 건너뜁니다. 여기에서는 9번만 하고 마십니다. 9번만 하고 맙니다. 9번 찾으셨죠? 승강기 하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높이 30m는 없는 건축면에는 승용 승강기뿐만 아니라 일정한 대수에 따른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 289페이지 높이 30m입니까? 31m입니까? 31m. 예. 그래서 치사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만 봐주십시오. 1번 틀린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아, 2번은 없어진 규정입니다. 2번 지워버립니다. 2번 없습니다. 2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2번도 틀린 지문인데 2번 지워버립니다. 2번 지문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3번입니다. 고층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 동그라미 승용 승강기 추천 없습니다. 피난용 승강기 추천 없습니다. 현재 피난용 승강기의 가치는 기능은 비상용 승강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오늘도 이용하셨던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인데 철문 열고 비상 엘리베이터 적혀있는 승강기 이용하셨다고 하면 그때는 비상용 승강기입니다. 비상용 승강기입니다. 그 비상용 승강기와 똑같은 성능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비난용. 그래서 고층 건축물이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인데 비상용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로 변경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능 낮은, 기능이 안 좋은 승용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로 바꿨을 때 화재 또는 저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승용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로 바꾸는 것이지 비상용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로 바꾼다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중에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는 동급이고 승용 승강기는 그보다 밑에 등급이라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4, 5 묶어놓습니다.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인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m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승강기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 로서 확인하시면 엔드 개념이죠.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 이상일 때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에서 면제 생략되는 것으로서 딱 6층이고 각 층의 바닥 면적 300m 이내마다 직통계단 한 개소 이상 설치한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 설치할 필요 없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십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딱 6층이고 만약 각 층의 바닥 면적이 300m라고 하면 연면적은 1800이기 때문에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대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400m라고 하면 딱 6층이고 연면적이 2400이기 때문에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인데 이러한 건물에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한 개 통로로 연결되는 계단과 이 계단을 300m에 설치하고 초과되는 100에 또 계단 설치하게 되면 화재 등의 발생 시에 이 두 개 계단 이용해서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따로 승강기 설치할 필요 없다. 그 의미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4번, 5번은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 그리고 면제 생략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거기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1번, 2번 안 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1번, 2번 안 볼 겁니다. 3번부터 다음 주에 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건축법 대충 다 끝나시고 주택법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주택법 끝나게 되면 제가 건축법, 주택법 묶어서 자, 6문제씩, 12문제씩 총 24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그리고 또 안 나오실 거죠?
그리고 안 좋으실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내가 어디가 좀 약한지 그 파트를 좀 가늠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